자, 우븐투 슬레이브 준비 단계 두 번째 동영상이고요. 자,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가상 머신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가상 머신을 설치하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가상 머신 화면인데요.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좀 화면이 굉장히 작죠. 근데 이 데스크탑과는 다르게 이 화면을 자동으로 리사이징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 우분투 서버 버전 같은 경우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티나 또는 엑스쉘 뭐 이런 여러 가지 SSH와 관련된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이 가상 머신에 접근해서 한 곳에서 그 각각의 머신들을 제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엑스쉘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습니다. 예, 국내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개인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예, 돈을 내지 않으셔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쓰실 때는 예, 유료로 사용하셔야 되는 버전이고요. 만약 그게 좀그 걸리신다면 이 퓨티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예,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 자 저는 여기다가 엑스쉘을 세션을 설정을 할 건데요. 자, 새로 만들기 하고 세션을 선택한 다음에 연결 선택하고 이름으로는 첫 번째 마스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SSH로 연결을 하고 호스트는 자, 호스트를 연결해야 되는데 자, 여기 우분투 마스터 서버의 이 화면이고요. 여기서 ifconfig라고 입력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arrow 말고요. eth 뒤에 숫자는 다를 수가 있는데 eth라고 써 있는 부분에 보시면 자, inetaddr 그리고 192.168.0.22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저걸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입력해 볼게요. 192.168.0.22라고 입력하고 사용자 인증에 제 아이디를 적고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연결을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장을 누르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저의 마스터 서버의 가상 머신에 SSH를 통해서 이 엑스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접속을 한 겁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컴퓨터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스터 슬레이브를 만드시면 좀더 통합적으로 좀더 편리하게 예, 이 서버들을 관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요 점을 좀 참고하셔서 좀더 편리하게 실습을 하시길 바랍니다.